This is the intro jingle. This is the K-pop TEDbakk show with Eric Nam Ooh.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K-pop Tebak show. I'm your host Eric Nam and today we have an incredibly special, I guess two gentlemen uh, who I haven't seen in a very long time, so I'm very excited to see them and catch up with them. Today, we have two guys from newest. We have Pickle. 강동욱 씨앤 황민현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 어. <laughs> 설다 <laughs> 그러니까. <웃음> 이런 인터뷰 처음이시죠? 아니 처음입니다. 처음이어 색한데요. 네. 처음이죠? 많이 어색한데요? 네. 아니, 저도 사실 아, 같은 공간에서 했으면 훨씬 더 재밌고 약간 어, 자연스러웠을것 같은데 이렇게 네. 또 어, 하게 돼서 좀 아쉽지만 네, 양해 부탁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 일단 어 지금 뭐 아시겠지만 대박쇼는 이제 워낙 한국에 청취자분들 계시지만 외국 팬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두분어 어, 네. 인사 개인하고 네. 뭐 팀으로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뉴이스트의 민현이고요. 오늘 이렇게 대박쇼에 나오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호고요 네 오늘 나오게 돼서 저도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네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laughs> 네 재밌게 이따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네 어, 반갑습니다 Alrighty so uh, I haven't seen these guys in years It's been a very long time and so I'm excited to see them 어 uh, 일단 두분 저희가 마지막 본게 음. 제가 계속 팬분들도 막 SNS 창에서 막 올리고 그랬는데 2014년이라고 올라오더라고요. <laughs> 진짜요? 리얼리데 아 네. 어 리얼리. 아 네. 라디오 하면서 뵀던 건가 그러면? 라, 아니 그 예전에 그 아리랑에서 제가 MC 봤었던 네. ASC라고 아 그때 보고. 못 봤었나봐요. 저는 이제 화면에서 네. 많이 봐가지고 네. 시간이 이렇게 그렇게 갔었나 싶었는데 어, 팬분들 말로는 7년이 지났다고. 7년 만에 저희 정규 앨범 또 7년 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진짜 네. 그 시기랑 네. 딱 들어 맞아서 좋은 네. 것 같은데요. 근데 아, 되게 아, 오랜만인데 네. 오랜만인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에요. 네, 네 그냥 몇번더 뵀었던 것 같은 느낌이네요. 저도 저도 막 되게 어디서 분명히 봤었던 것 같은데 네. 화면에서도 많이 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네. 어, 아론 씨는 한 2년에 한 번씩 보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음. 아 그렇게 가끔씩 가끔씩 소식을 전해 듣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음. 어, 두분 7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laughs> 어, 어 이거를 다 말씀드려야 되나? 7년, 7년 동안이면 <laughs> <저희에게는 웃음> 굉장히 <laughs>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던 시기이긴 한데, 네. 한데, 네. 그쵸, 그쵸. 7년 동안 진짜 많은 사랑도 받고, 음. 네, 네. 뉴이스트도 많이 성장을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7년 전이면 20살이었는데. 와, 그러면은, 네. 그때는 저희가, 그때까지는 음.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해본 적도 없었을 때잖아요. 그쵸, 그쵸. 음. 네. 네, 뭐 7년 동안은 맞습니다. 이제,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왔어요. 이제 계시고요 네. 많이도 생기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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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네 변한 거를 말씀드리자면 정말 많은 게 <laughs> 변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냥 네. 저는 그때 보고 이제 아론 통해서 소식들 듣고 막 네. 그랬었는데 어몇년 전에 이제 확더잘 되시 더 더욱 잘 되시는 걸 보고 너무 제가 약간 계속 언제나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아. 잘 돼가지고 보기도 너무 좋고 응원하게 되고 막 아론도 아, 너무 바쁜데 너무 행복 행복하다고 막말말 음. 듣고 해가지고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근데 어 오늘 이렇게 또 나오신 이유가 또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7년 만에 정규 2집이 나는데요 네. 네. 어 정규 2집 나오는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사실 저도 네. 이제 나름 방송을 10년? 11년 차인가? 10년 차인 것 같은데 아직도 정규는 네. 없거든요. 아 <laughs>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요. 정규를 준비하는 그 느낌 그리고 두 번째로 내는 느낌은 어떨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 그냥 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미니앨범 낼 때도 뭐 크게 느낌이 많이 다르진 않은 것음 같지만 어 그래서 정규는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도 더 많고 저희가 할수 있는 얘기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죠. 어, 이번 앨범에 열곡이 수록이 되거든요. 그리고 와. 또 이제 저희가 활동을 하는 게뭐 거의 한1년 가까이 만에 다시 활동을 하는 거라서 네네. 네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네네. 네뭐 이런 생각이 우선 가장 큰것 같아요. Yeah. 그 이제 뉴이스트 음악을 들어보고 막 들어보면은 되게 그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요. 음악에 음... 대한 그 장르의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은데, 어 이번 앨범은 좀 어, 음악이 어떤가요? 이번 앨범의 뭐 타이틀곡을 좀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면, 네네 이번에도 확실히 여태까지 보여드리지 않았던 음악적 색깔이 될것 같고. 근데 음. 네, 그만큼 저희가 매번 뉴이스트 만의 음악 스타일이 있지만 또 새로운 스타일을 더해서 뭔가 음. 어, 이런 것도 뉴이스트는 잘 소화해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네네. 어 러브들이 보기에는 새로울 수 있어요. 네, 네. 새로울 것아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뭐 아, 타이틀곡 음. 제외하고도 여러 곡들이 되게 자, 다양한 장르가 맞아요. 수록이 돼있어서 한번 뭐 앨범 하나에서 되게 여러 가지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앨범이 될것 같습니다. 음, 그 사실 이 방송이 나가는 날짜는 앨범이 발매된 이후라서 아 네, 여쭤보고 싶은데 어 앨범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고 싶고 타이틀곡도 네. 한번 아 소개해 주시겠어요? <laughs> 네. 어. 앨범 명은 일단 로맨티 사이즈예요. 네, 네, 네. 네, 이게 의미가 뭔가 더 낭만적으로 만들다 약간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아 있다고 하는데, 네네. 어뭐 현실에서 조금 벗어나서, 네. 어 저희 뉴이스트만의 낭만으로 안내하겠다 약간 이런 <웃음> <다른> <웃음>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음악으로, 아 네네 뭐, 낭만으로 초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뭐 백호가 중심이 돼서 이번 앨범 곡 작업을 할 때도 솔로곡도 그렇고 다른 곡들도 그 낭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낭만, 어, 네. Romanticize, 네그죠그 그러면 타이틀 앨범명은 Romanticize고 네. 타이틀곡은 아, 네. 어떻게 되나요? 이제 타이틀곡은 Inside Out이라는 곡이고요. 아. 어, 이제 노래에서 하고 싶었던 내용은 음, 이제 헤어지는 과정인데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 근데 잘 받아들여지지 음. 않는 그런 모습을 담아낸 노래거든요. 아. 네, 그것도 이제 사랑을 하는데 있는 낭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타이틀 곡 주제는 그렇습니다. 아, 네, 인사요. 이번에 뭐 저는 제가 알기로는 백호 씨가 특히 이제 뮤직 프로덕션을 네. 또 많이 작곡, 작사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도 네. 참여를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하셨나요? 네 이번에도 이제 멤버들의 솔로곡을 제외한 곡들은 제가 이제 다 손이 들어가 와우. 있습니다. 네. <웃음> <오와>. <웃음> 그 백호씨는 이제 그럼 음악 작업하실 때 어떤 스타일, 네. 어떤 위주로 하세요? 막 멜로디 하세요, 가사, 작사, 작곡, 막 프로듀싱 뭐 되게 다들 스타일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죠? 저는 뭐 작사도 하고 뭐 멜로디도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멤버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가장 멋있을까 가장 좋은 모습일까 음. 그거를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한번 여쭤볼게 그 작곡가 약간 뮤직 프로덕션 하시는 분으로서 멤버들을 네. 봤을 때이 네. 친구는 이렇게 살려줘야 멋있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각 멤버. 어... 네, 있어요. 민현이는 일단 목소리가 너무 감미롭고 좋아서. 음,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목소리를 잘 살릴 수 있는 멜로디 라인이나 뭐 네네. 그런 게좀 필요한 것 같고. 음, 그리고 민현이가 요즘에는 고음에서도 뭔가 제가 처음 들어보는 소리 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 앨범 작업하면서 이제 민현이에 대해서 뭐 다른 멤버들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민현 씨한테도 뭐 여쭤보고 싶어요. 어, 본인도 느끼세요? 약간 음악 목소리가 조금씩 변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로 노래를 시, 시작하시던데 어, 뭔가 새로운 기술을 터득해서 이렇게 이번에 이번 노래할 때를 캐봐야지라고 하진 않았는데. 네네. 어 이제 녹음을 위해서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네. 뭔가 새롭게 나, 나한테 이런 소리도 내, 내, 나는구나 아 그런 것도 느끼면서 재밌게 연습하면서 하다 보니까 에, 에, 에. 네 새로운 것도 나오고 더 좋은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되게 기대되네요 진짜로 <웃음> <웃음> 어, 오케이.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laughs> 나오면 꼭 들어봐 주세요. 네, <laughs> 제, 제 진짜로 다 들어볼게요. 어떤 노래를 네. 추천해 주세요. 약간 민현 씨의 목소리를 그 업그레이드된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어. 어떤 노래를 들어야 되나요? 솔로곡 있잖아. 네, 솔로곡은 워낙 뭐 제가 평소에 많이 이렇게 좋아하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아. 개인의 취향을 담아서 만든 곡이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솔로곡보다는 그 Don't Wanna Go라는 발라드 네. 곡이 있는데 발라드는 아닌데. 조금 제가 서정적인 네, 내용을 노래하는? 네. 네. 아, 네. 네, 그 네. 노래를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꼭 네. 다운받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laughs> 어, 백호씨 그 어, 민현씨 말씀 주셨는데 그 다른 멤버들도 한번 좀 소개해주세요. 약간 어떻게 노래를 아. 잘 써줘야 되는지. 네뭐 우선 JR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에 유일하게 있는 이제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요. 아, 뭐아론형은 이제 영어를 잘하잖아요. 영어를 그쵸? 잘하고 그리고 그 특유의 리듬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 뭔가 킬링 파트처럼 에이, 그 에이. 저희 퍼포먼스를 하다 보면은 뭔가 좀 신기한 안무가 들어간다던가 뭔가 시선을 네네. 끄는 그런 안무가 들어가는 그런 파트의 아론형을 하면은 되게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아, 네. 오케이. 네, 그리고 렌 같은 경우에는 그 발음도 좀 특이한 편이고 맞아, 맞아. 목소리도 아 뭔가 귀에 잘 들리는 목소리라서 어, 굉장히 색깔이 진한 보컬이라고 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어, 야, 네. 본인. 멤버 끝났다. 네. 본인. 아, 저는... <laughs> 네. 네. 저는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좀 뭔가 백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네. 좀 노래에서 기승전결이 있다고 하면 결이 뭔가 힘이 필요한 파트 있잖아요. 원하지요. 목소리에 힘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소리를 아니, 내서 이렇게 질러줘야 되는 부분. 저는 네, 그런 부분은 뉴이스트 분들의 무대를 볼 때마다. 네. 아 배코 씨 보고 막이걸 어떻게 하지? <laughs> 너무 숙지면서 아, 뭐, 라이브를. 우와 너무 힘들겠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많이 드는데 그걸 또 소화해. 네. 해내시는 게또 너무나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요. 소화를 해내잖아요. 또큰박수를 <laughs> 그 보내드리고 싶어서. 저 진짜로. 왔볼 때마다 와 네. 역시 약간 그런 생각으로 많이 네.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감사합니다. Um, 네네네. Oh hello there. This is BM of Card taking over the mic real quick to say thank you. The anticipation for my mindset has b e e Seriously, the love and support before dropping this, immeasurable. I'm just gonna play a little sneak peek for you guys, and if you guys like it, you can access the entire premium audio collection on GetMindset.com. All right, cue the sauce. So I felt like real, real small, you know. Me, Big Matthew. I felt like I felt like a little ant. So, I'm sad because not only can I not support myself financially, but I couldn't see a clear future for myself either. And what I didn't know at the time, because they didn't tell me, my parents were going through hell to send me financial support. I mean, we were in the clothing business, and at the time, they were borrowing money to send it to me because business wasn't going that well. And, you know, being the oldest son and being at an age where I should have my big boy job now. It was, it was very, very stressful and I was very sad and I felt helpless. So one day I ended up going to my CEO and I basically said, I can't do this anymore. You felt a little something, some, right? Right? If you want to get more exclusives, untold, deep stories of mine, head to getmindset.com. That's G-E-T-M-I-N-D-S-E-T.com Again, GetMindset.com Let's take on life together. Uh, let's see. 일단 이제 뉴이스트 분들 2012년에 데뷔를 하셨잖아요. 네. 2012년에 데뷔하셨고 올해 21년이 그럼 10년 차인가요? 10? 년인가? 네, 얼마 전에 9주년을 맞아했으니까 네. 10년차가 됐네요. 10년차 네. 네. 10년 가수들로서 네. 일단 어떻게 보면은 진짜 되게 많은 것들을 시도했고 막 어, 이루기도 했고 했는데 그래도 약간 다들 팀으로서 그각 개인마다 하고 싶은 것들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 그런 음... 꿈들이나 그런 것들 아직도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느껴지세요? 약간 시, 10년 차 가수들로서. 아. 네. 어뭐 일단 꿈꿔왔던 것들을 하나 둘 뭔가 차근차근 지금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멤버들 네. 음. 단체로서도 그렇고 개인으로서도 네네. 각자 너무 잘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앞으로도 구체적인 뭔가가 지금 뭐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각자가 이렇게 꿈꿔왔던 것들을 또 앞으로 차근차근씩 일어나가는 게 뭔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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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아요. 그 저도 민현이랑 같은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네. 어, 이제 꿈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너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죠. 네, 약간 막연한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10년이란 시간 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미처 저희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뭐 결과물들, 네. 뭐 그런 것들도 음. 많고, 어뭐 처음에는 데뷔를 하고 싶다, 뭐그 다음엔 1위를 네. 하고 싶다, 이렇게 꿈이 하나씩 더 생기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음. 이제 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음. 그냥 열심히 활동하는 게 꿈인 것 같습니다. 음. <laughs> 네, 아 어, 네네 그 뭐랄까 되게 모르겠어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봐서 그런지 그~ 몰라요. 너무 아, 이렇게 말하면 너무 아저씨 같기도 한데 <웃음> <웃음> 약간 그때 봤을 때딱2무살때 봤었잖아요. 그 그쵸. 네네 네. 두분을 그래서 아직도 막 뭐를 많이 한것 같은데 앞에 앞으로가 약간 미래가 더더욱 기대가 되는 팀인 것 같아요. 진짜로. 특히 어. 다들 이제 각자 하시는 것들도 많고 뭐 연기도 하시고 뭐 작곡도 하시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언제나 잘아 되게 열심히 하기도 하고 되게 재밌게 하는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언제나 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듣고 계신 아니면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뉴이스트 오래된 팬분들이 더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혹시나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두 분에 대해서 약간 시간 여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옛날 얘기를 아, 네. 좀 해보려고 아, 하는데 네. 네. 어두 분의 히스토리 어떻게 가수를 네. 되게 됐는지 약간 그런 것들을 네. 우리 청취자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두 분한테 일단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 저도 사실 뭐두 분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두 분은 네. 어떻게 음, 플레디스에 회사에 들어가게 네. 되고 어떻게 연습생 생활을 하게 됐는지 네. 어,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같아요. 저희는 네. 그... 캐스팅. 길거리 캐스팅이 돼서 와.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둘다 그렇죠. 그러니까 길거리 어디에서 캐스팅 됐어요? 아 먼저 각자 고향에서 네. 저는 제주도에서 네. 이제 네. 친구들이랑 놀고 있다가 이제 네, 네. 저희 회사 직원분께서 명함 주시고 네. 뭐 가수 뭐이 회사 아냐 본인은 이 회사 사람이다 뭐 가수 네, 해볼 네. 생각이 있느냐 뭐 그러다가 이제 캐스팅이 돼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연습생을 하고 그 다음에 데뷔를 하게 됐고. 민현이도 비슷해요. 저도 중학교 때 학교 길에 집에 가는 길에 아 네, 캐스팅이 됐어요. 네. 저희 멤버들 다 이런 식으로 캐스팅이 돼서 네. 아 그리고 아론은 <laughs> 지금 계신 곳에서 캐스팅이 돼서 왔어요. 미국에서 네. 그냥 어떻게 캐스팅 돼가지 왔어요. 무슨 장터 축제? 장터 장터 축제 그런 게 있나요? 아, 장터 네. 축제.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봐요. 어, 네. 여기 있었다 그 시대. 뭐가 있었대요. 네. 네 거기서, 거기서 되게 유명한 축제라고 네.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렇게 캐스팅이 되는데 다들 이렇게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는데. 어, 근데 그 캐스팅 됐었시 당시에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약간 응원해주셨나요, 아니면 좀 말리셨나요? 말렸죠. 저는. 아 어, 저는. 막 어릴 때부터 가수가 돼야지라는 꿈을 엄청 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데 네. 평소에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아. 그래서 집에서도 노래 많이 부르고 그랬다 보니까 엄마는 회사에 연락을 해보고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혹시 요즘에 그쵸. 그때 시기에는 사기가 많았어가지고 <laughs> <laughs> 맞아요. 맞아. 네 맞아. 그래서 맞아. 엄마가 연락을 해봤더니 네. 어, 5인조 남자 그룹을 결성할 거고. 그세 명이 네. 지금 이미 연습을 하고 있다라는 네, 네. 얘기를 회사에서 주셔서 엄마께서도 그래 뭐너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내일 가서 한번 오디션 봐봐.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다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네. 뉴이스트를 하고 있죠. 야, 이야... 백호 씨는요? 저는 이제 가족들이 뭐 심하게 아 말리긴 했는데 네. 뭐 심하게 말리진 않았고 음. 이제 얘기를 막 하다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계속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께서 맘대로 해. 약간 요런 거 있잖아요. 음, 결국에는 <laughs> 그래서 맘대로 <마음대로> 했죠. 맘대로 네. <laughs> 해서 이렇게 또잘 성공을 하셨는데, 네. 그~ 그럼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어떠셨어요? 민현 씨는 어디,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부산이에요. 아~ 부산 부산하고 제주. 네. 네. 그럼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뭐~ 숙소로 들어가셨을 거고. 그쵸 그렇죠. 그쵸. 그때 이제 딱 다들 다른 연습생들 만났는데 어땠어요? 네. 그때 나 기억이 나세요? 그런 그런 저는 첫 순간들이 인상이 기억나는 이게 그날 이제 연습생을 하기로 하고 회사로 갔더니 백호랑 제이알이랑 렌이 연습 중이었는데 네네. 그때 소개를 시켜주는데 저는 세 명을 처음 보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친구들이 <laughs> 저는 부산에서 이렇게 생긴 애들본 적이 없거든요. 아. <laughs> 나 <laughs> 네, 그래서 아 그때는 이제 연습생 때는 데뷔를 할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없었고 확정 멤버도 음. 아니었다 보니까 아 네네 어 내가 이 친구들하고 연습해서 이렇게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아예 네. 그렇구나 네. 그 다섯 분다 이제 처음부터 약간 연습생 생활하면서 다들 사이는 좋았나요 아니면 약간 안 맞고 약간 알아가는 그런 아.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나요? 저희 그룹은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자의 개성이 너무나도 뚜렷한 그룹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쵸. 뭐 멤버들끼리도 성격이 너무 다르고 맞아요, 취향도 맞아요. 너무 다르고 아. 그래서 어 약간 뭐 싸웠다기보다는 그냥 네. 의견이 안 맞는 게 정말 많았죠. 진짜 많았죠. 네, 저희가 또네 명이 나이가 같고. 네. 아론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저희랑 네. 되게 네. 친구처럼 지냈어요 네. 어릴 때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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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누군가 한명 이렇게 이 나이가 많아서 저희를 이렇게 끌고 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음... 어릴 때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아론 형은 또 형이고 JR이 리더기 때문에 뭔가 중심이 돼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어릴 때는 또 철도 들기 전이고 <laughs> 각자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약간 의견 충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그에 상상만 해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살고 생활하는 거는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어, 그쵸. 그런 그런 게 있었어요. 혹시 딱 어느 순간부터 아 약간 어느 정도 이제 단합이 되고 약간 아. 서로 이해를 하고 약간 그런 그런 순간도 있었나요? 아니면 약간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됐나요? 약간 서서히 지나면서 약간 멤버들끼리 약간 터득한 것 같은 음. 게 서로를 이해한다기 보단 그냥 인정을 하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음... 그냥 아, 저 친구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생각하지 않고, 아, 저 친구는 저런 친구다. 우린 다른 사람이니까. 네, 우린 다른 아, 사람이다. 어. 너무나 좋네요. 진짜로. 어, 어떠세요? 이제 오랫동안 숙소생활 하시다가 요즘 이제 혼자 네. 살고 계시는데, 아니, 다들 혼자 네. 각 개인으로 살고 계세요? 네네네네. 네네네. 어떠세요? 약간 그리울 때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지금이 그쵸. 훨씬 더 조금. 그 괜찮나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숙소 생활을 할 때에는 장점이라고 하면 스케줄 끝나고 이제 집가면 배고프잖아요 아그죠 같이 아 야식 시켜 먹으면서 오늘 어땠고 뭐 이러는 건 조금 별로였고 이런 건 재밌었고 그렇게 얘기를 할수 네. 있는 저희는 다 지방이 이제 집이다 보니까 에이, 뭔가 에이. 그런 가족이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음게 좋았는데 또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멤버들이 항상 붙어 있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예. 네. 네. 이게 너무 아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네. 네, 네, 네. 할 말이 없어요. 없어지기도 <laughs> 하고. 뭔가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향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네. 네. 멤버들의 그 생활 패턴도 조금 달라요. 근데 음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조금씩 조금씩 뭐 배려한다고 하지만 쌓이는 그렇죠. 무언가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저녁에 자야 되는데 나는 저녁에 안 자고 맞... 조금 더 시간을 보내다가 그렇죠. 아침에 자야 되고.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죠. 생기는 게 있는데 어, 이제 각자 살다 보니까 좋은 점은 이제 오랜만에 스케줄 때 만나면 굉장히 네. 반가워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laughs> 저도 제일 장점이라고 <laughs> 생각하는 게 네. 이제 뭐 스케줄 하려고 만나서 안녕이라고 인사를 할수 있는 게 맞아 어 왔어라고 음... 인사를 할수 있는 게 되게 네. 큰 장점이라고 네. 네. 뭐 생각해요. 그런 것도 물어보면서 네. 할 얘기도 많아지고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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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저도 어, 제 동생들이랑 같이 일도 하고 이제 한동안 네. 같이 살았는데 진짜 너무 많이 보니까 이게 약간 <laughs> 맞아요. 어, 맞아요. 어, 음... 아 뭔지 아시죠? 약간 네, 음, 네네 공감해요. 음, 예 네. 사랑하지만 아 그는 음,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있죠. 예. 네, 그래서 어, 거리를 좀 가끔씩 두기로 했습니다. 네. 아 일단 어, 이렇게 어 <laughs> 약간 옛날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팬분들이 네. 또 이제 두 분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 SNS에 엄청 많은 질문들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어, 네 지금 몇 개를 한번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Uh, we have some fan questions from you guys. This one is from, let's see, Alicia Kim243 To m i n h y u n if you weren't an idol, what would you be? Minion, I don't know. What do you think?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가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노래방 사장님. <웃음> 아니. <웃음> 대학교를 이 실용 음악과 아 쪽을 지망해서 아하.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노래 연습을 해서 가거나 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네, 그렇게 뭐 네. 실용 음악과를 가서 이 전문직이 될수 됐을지 아니면 그냥 하다가 회사를 갔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되게 정석같은 삶을 살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나는 네. 항상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려워요. 아, 진짜 모르겠거든. 그냥, 그냥 생각해본 적이 없으니까. <laughs> 네. 네. 백호씨한테 여쭤볼게요. 아이돌 아니었으면 뭐 했을 거예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난뭘 할까? 제주도에서 감귤 농장 같은 거 그러니까, 하지 않까저 진짜 모르겠네요. 뭐 하지? 왠지 막 약간 아, 트레이너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막 운동 아, 엄청? 운동을, 엄청...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것도 사실 그냥 활동을 네. 더잘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서 더 멋있는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음. 만약에 제가 직업이 이렇지 않았으면 운동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음.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아, 어, 운동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 혹시 카드의 BMC 아세요? BM? 어, 알죠 알죠 아, 알죠 알죠. 네. 혹시 친하세요? 그분도 몸 되게 좋으시아 어, 이제 막몇번뵌 아, 적은 있어요. 아, 예예예. 그그 친구도 엄청 빨고 네, 엄청 크잖아요. 네. 근데 어, 그 친구가 그몸 네. 좋고 약간 그 가슴 근육이 엄청 큰그 친구들을 어. 꼽았는데 거, 그 약간 크루안에베코시를꼭 네. 네. 집었어요. 너무 이제 몸이 어. 좋다고 운동 음, 어, 그잘구나 <laughs> <laughs> 그래서 어. 네. 다이브 스튜디오에서 한번 인터뷰를 나왔는데 베코시하고 어, 펜타곤의 홍석씨하고몇 아. 어, 분을 꼽아가지고 진짜 네. 몸 최고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번 공부를 아, 했었는데 아유, 너무 어... 감사하네요 <웃음> <웃음> 운동은 평소에 어느 정도 하세요? 뭐 운동 뭐한두 시간씩 한번할 때도 있고 두번할 때도 있고 그 시간 나는 대로 해요 하루에 두 번이요? 네두 번도 해요 시간 What? 좀 남을 땐오 마이 갓 네,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야, <laughs> yeah, 진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번 하는 건 되게 좋은 좋은 것 같은데 <laughs> 하루, 두 번은 네. 네, 어려운 것 같아요. Uh, let's see, we have another question from Sovan Hori. Sovan Hori님이 보내주셨는데, ever since your debut in 2012, in the past nine years, what was your most memorable moment together? Uh, 2012년 데뷔 이후 9년 동안 함께한 시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요? 어... 지금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뭐지금도 물론 어. 이번에 정규 또 2집이 나지게 돼서 네. 여기 또 다이브 스튜디오에 나오게 된 것도 너무 좋죠. 근데 저는 은 지금은 지금은 서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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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 연습생 때 저희가 체조경기장에서 어떤 선배 님의투 p 임 선배님의 콘서트를 같이 봤었어요 아 연습생들끼리 다 같이. 네네, 네. 네, 그때 와 여기서 콘서트 하면 진짜 재밌겠다 너무 좋겠다라고 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제 객석이 아닌 무대에 저희가 서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음. 감회가 새로웠고 네, 네 그때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어 맞아. 이야. 그러니까 저도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그때 그 선배님들 무대를 본게 거기서 엄청 저한테 컸나 봐요 음. 뭔가 아 음. 내가 지금 저런 거를 하려고 지금, 일을 하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그때 보고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저희 팬분들과 뭐 멤버들과 그렇게 공연장에서 같이 있었던 그 분위기가 너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음. 혹시 두분 좀 눈물 좀 흘리셨나요 무대에서 최종 무대에서? 아 울었었나? 나 울었을 어, 거야. 그때 맨 랜도 울고 멤버들 몇 명이 울어서 아... 굉장히 마지막에 감동적으로 네. 콘서트가 네. 성황리에 끝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네. 저는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아... 그게 그때, 그때인가 아... 그때인가 싶어요. 백호가 <laughs> 아, 백호 아, 씨는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좀 눈물 좀 많네. 아 그래요? 네. 눈물 이 많아요. 네. <laughs> 눈물 자주 흘려요. <laughs> <laughs> 아 그렇구나 아 저도 너무 고, 공감이 되는 게 저도 그 고등학교 때그제 고향의 애틀랜타의 태블렛 클이라는그 공연장이 있는 거기에 제가 첫 공연을 본게존 레전드라는 가수의 공연을 거기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1월달에) 거기서 제가 공연을 했는데 고향에서 와 그때 딱그 느낌이 막아 내가 어떻게 <laughs> 해, 여기서 이렇게 너무 저도 새롭고 가면 약간 너무 약간 소름 끼치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감동적이고 맞아요. 막 이거를 누구랑 약간 나누고 싶은데 약간 어떻게 막 표현도 잘안 되고 근데 음, 아, 그그 그렇죠. 그 느낌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네. 너무 공감. 맞아요, 돼요. 맞아요. 예, 네. yeah. 빨리 공연을 또 해야 되는데 빨리 코로나 맞아요. 지나고 네. 공연을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Alright, we have just a few more questions. 아몇 uh, 개만 더 있는데요. 아, uh, this is from J-Ram B Love. question to peco when you write songs do you do it at any specific time 어 백호 씨곡 작업할 때 특정 시간을 정해 두고 하시나요 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 작업을 하는 기간에는 그냥 눈 뜨면은 작업실 가서 음. 뭐 거기서 밥도 먹고 뭐 작업하다가 음. 운동하러 갔다가 뭐, 다시 돌아와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뭐좀안 네. 풀리면은 잠깐 쉬기도 하고 네 시간적으로는 정해 정하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영감은 보통 어디서 어떻게 좀받으시는 편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냥 일상 속인 것 같은데 그냥 음. 뭐 커피를 마시다가도 뭐 영감이 받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음. 어 사실 이렇게 인터뷰하면서도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뭐 작업할 때뭐이 이 상황이 생각이 난다면은 뭐 그때 사용했던 단어들 모이, 좋은 게뭐 있었더라 생각하고 다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어디 특별하게 뭐 하나로 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음, 음. 음. 알겠습니다. 네. Uh, let's see. Last question from the fans. 마지막, 팬 질문 마지막. Uh, 네. From Milo CG03.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of each other? Honestly, uh, 서로에 대한 솔직한첫 네. 네. 인상은 어땠는지 첫인상이요? 네. 네 서로의 저는 그 백호를 백호와의 처음 첫인상이 맞나 모르겠는데 그때가 어 제가 아까 세 명이 JR 램 백호가 먼저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제가 연습을 하러 갔을 때 JR 램이 휴가를 갔었어요, 집에. <laughs> 근데 이제 백호가 혼자 남아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뭐때 못, 못 갔대요. 뭔가 네네. 뭔가 잘그 비행기, 아. 비행기 표가 잘못돼 가지고. 아, 비행기 표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상황이 아, 뭐냐면 뭐냐, 휴가가 되게 급하게 정해졌어요. 갑작스럽게 가라. 이렇게 근데 가라. 가라. 근데 아. KTX는 이제 12시 가까이까지 마지막 차가 다니고 네. 비행기는 뭐 이제 9시쯤에 이제 막 그쵸. 비행기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애매해서 나는 지금 휴가를 들었지만, 못 가지를, 하는, 못 가는, 네. 가지를 못 가는 거지. 제가 그때 이제 음. 부산에서 KTX 타고 올라와서 10시를 갔는데, 원래는 아무 레슨을 받아야 될 시간인데, 혼자 노래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났을 때 조금 다가기 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때 백호가 저를 이제 데리고 숙소에 가서, 그때 백호 어머니가 숙소에 보내준 뭐 <목마일인가>? 떡갈비랑 네. 그런 거를 해서 와. 밥을 차려 줬었어요. 네. 와. 그래서 그 인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뭔가 아, 인상은 이래도 따뜻한 친구구나 약간 이런 <laughs> 아니 이래도가 네. 뭐야? 그때는 좀세 다가가기 쉽지 않았어요. 솔직히 처음에. 다가가기 아, 네. 어려웠지만 알고 네. 보니 되게 괜찮은 친구였다. 예, 네, 네. 이래도라니. 아... 어땠어요? 최 <laughs> 인상? 어, 저 미진이 처음 봤을 때 그냥 되게 하얗고 네. 어, 키 크고 뭔가 말끔하다, 음... 네. 음... 약간 깨끗해 보인다, 뭔가 네네네네. 인상이 네, 그런 느낌이었고 아 그리고 민현이가 <laughs> 그렇게 보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겨울이었는데 민현이가 이제 그길 언대를 잘못 밟고 미끄러졌어요. 네. 이제. 미끄러져 가지고 차 속으로 이렇게 차 밑으로 이렇게 쏙 들어갔거든요. 차 속. <laughs> SUV 차 밑으로요? 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쏙 들어갔거든요. 우와. 네. 그래서 저는 <laughs> 허당 같은 약간 네. 괜찮았어요. 어, 근데 다치진 않았죠? 아, 다치진 않았어요. 네. 너무 그러니까. 놀랐죠. 물론 다쳤으면 그 상황이 되게 긴박하게 느껴졌을 텐데. 네. <laughs> 쏙 들어가고 미연이가 나오질 못하고 있고. 이제 처음 보고 조금 이제 어색한 사이인데 <laughs> 도와달라고 하는 게 너무 웃겼어요 그냥. 그래서 민현이는 뭔가 첫 인상이 귀여운 친구였어요. 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 일단 이렇게 해서 어, 팬분들의 질문들은 한번 어, 여쭤봤고요. 되게 재밌는 네. 대답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일단 벌써 한 시간이 엄청 빨리 가가지고 마무리할 때가 거의 다 왔는데. 음, 네. 어. 일단 약간 공통 뭐라 해야지 약간 최디션 제가 네. 미국에 있어가지고 한국말이 요즘 약간 왔다갔다 합니다 아, 아, 네. 그저 아, 알아듣잖아 네, 네. 그게 있어요 약간 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혹시 귀신 보신 적 있나요 아니 귀신 믿으시는지 저는 안 믿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직 네. 본 적은 없어요 아... 본적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 가끔씩 물어보면 본적 있다고 하고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약간 스토리가 나와가지고 그냥 아막 전쟁 질문이고 네 귀신은 못 봤는데 외계인은 믿어요 네 UFO를 봤대요 아, 진짜요 <웃음> 네네 <웃음> 야, 그, 봤어요 진짜 봤어요. 아, 어디서 어떻게 저알어디서 어, 어떻게 어디로 가면 돼요 어 그게 한 여덟 살 때인데 <laughs> 굉장히 네. 뚜렷이 어, 상황을 다 기억해 저는 여덟 살때 네. 그 외갓집 할머니 댁에 가족들이 모이는 네. 날이었어요. 명절이었던 네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막 되게 재밌게 놀고 뭐 삼, 외삼촌 이모부 아빠는 다술 엄청 드시고 다 요즘 말로 뻗어 그냥 기절했었어요. 뻗어 뻗어가지고 자고 있었는데 <laughs> 네. 그때 Blackout. 아 그쵸 그렇죠. 그랬는데 <laughs> 굉장히 시골이어서 화장실이 네. 그 푸세식 화장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가정그 마당의 끝에 화장실을 네. 마, 만들어서 들어가면 네, 네. 화장실이 변기가 아, 있는 게 아니라 쭈그려서 하는 건데 알아야 되는. 알아, 알아, 알아. 그 밑이 나무로 돼 있고 그그 네, 네. 그 밑에 그런 이렇게 쌓여요. 네, 아, 좀 네, 네. 컴팩트하게. 네. 이렇게 네. 그래서 <laughs> 굉장히 뭐, 다 얘기할 거야. <laughs> 그래서 굉장히 어. 어린 고 몸집이 작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빠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U F O 가 아. 나왔을 때 상황만 설명을 해달라. 고 그래서 <laughs> 새벽에 깼는 깨는, 잠에서 깼는데 화장실 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laughs> 네. 근데 옆에 있는 아빠랑 이모부, 케언 깨어났는데 다 이미 기절을 해가지고 네네. 절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언제 나오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혼자 마당에서 볼일 봐야겠다. 그래서 마당에서 급하게 추운데 막 나가서 볼일을 보는데 위에서 무슨 신호음이 들렸어요. 그죠. 음. 네. 그래서 뭐지에서 봤는데, 뒤에서 초록색깔 빛이 내려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너무, <laughs> 진짜 너무, 놀라, 너무 놀랐고, 이렇게 네. 가만히 내가 소변을 보고 있으면 잡혀 올라갈 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laughs> 그래서 중간에 끊고 들어갔어요. <laughs> 아, 어디까지 얘기하려고? 네. 봤다. 뭐, 그만큼, 그렇게. 그만큼 어. 저의 그 뚜렷하고, 음. 네. 기억하고 있, 있다는 거를 전 증명하고 싶어. 네. 안 믿더라고 팬분들이랑 멤버들이. 네, 저희는 너무 많이 들은 얘기예요, 네. 이결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럼 그 다음 날 일어나 가지고 엄마 아빠 뭐 <laughs> 할머니 봤어야 했는데 다들 뭐라고 하시더라고. 아니, 저 혼자 하시나요? 간직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아, 혼자서. 알겠습니다. 네. 아, 오케이. 귀신은 안 믿지만 UFO는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laughs>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약간 무섭긴 하지만 예. 네. <laughs> 가능하다면 네, 보고 싶긴 네. 합니다. <laughs> 아 그리고 일단 이제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단 그 사실 연예인 가수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 어떤 가수 어떤 연예인으로서 사람들 기억에 남고 싶으신지 한번, 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 뭔가. 당연히 이제 저희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음악이나 저희의 무대 그런 것들을 듣고 보면서 많이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다고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저희도 그런 것들을 뭐 요즘에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팬분들이 이제 써주는 글이나 편지 같은 걸 보고 많이 저희도 힘을 얻고 하는데 근데 뭐 저희가 앞으로 뭐 계속 앨범도 내고 그리고 뭐드라마도 나올 수도 있고, 뮤지컬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하는 모든 것들에서 저희 팬분들을 비롯한 이제 다, 다양한 많은 분들이 음 뭔가 그 일상에서 느끼는,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네 보면서 조금 해소가 되는 그런. 네 연예인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멋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백호 씨는 네 저는 사실 뭐뭐 뭐 어떤 누구가 되겠다 뭐 이런 네. 거를 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아. 상황이 되는 대로 뭐 아까 민현이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 이제 저희를 보면서도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을 같이 느껴주시고 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는 네. 소통의 과정이 너무 즐겁기도 하고 그래서 음. 제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상황이 닿는 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네, 이렇게 같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어, 이렇게 두분 바쁘신 스케줄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대박쇼에 나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진짜 너무 오랜만에 뵈서 어 약간 모르겠어요. 너무 반갑기도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네. 뭐 방송이 아니더라도 하, 뭐 맞아요. 밥이던 뭐한잔이나도같 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에 계신 팬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어, 대 네. 간단하게 팬분들에게 네. 어, 메시지 한번 남겨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공식인 게 우리 게스트들이 아웃트로 징글 네. 아무거나 즉석으로 만들어 주시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트로 징글이 뭐야? 아웃트로 CM 노래. 약간 로고송. 아 네. 로고송을 저희가 만들어야 돼요. 네 그냥 아 무반주로 아무거나 네. 대박쇼 네. 이름 해가지고 그냥 흥얼거리고 그냥 빠이빠이 하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마지막 네. 한마디 백호 씨가 해주시죠. 네, 어 네. 저희 네 뉴이스트가 이번에 네 로맨티 사이즈라는 앨범으로 돌아왔고요. 어, 네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 뭐 에릭남 씨형네 <laughs> 감사합니다. Oh, thank you. Yeah. all right thank you guys so much for checking out this week's episode of the k-pop tebox show with newest peko and binyong hope you guys check out the new album it's called romanticizer it's available right now on whatever platform you listen to your music from be sure to follow us on all of our socials at the dive studios we're on youtube tiktok patreon everything and be sure to give newest and dive studios and the tebox show a lot of love and to take us out we have these two guys they're gonna do a quick little outro jingle for us a little logo song so let's see what they have for us thank you so much and we'll see you next week bye bye hey guys before you go make sure you like subscribe and turn on the notifications for this channel and comment if you can and uh, before you go there's so much more content look at this amazing content for you guys to check out do it now please a okay, goodbye go bye